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스포츠국의 정현숙 기자라고 합니다. 스포츠 취재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 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롤알못 기자니까 뭐 혹시 진행이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잘뭐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답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어디죠?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 어디? e스포츠 경기장. 네. 아, 진짜. 장소 알아요? 여기가 이제 또 e스포츠 경기장, 경기를 빌린 곳으로만 알고. 아, 그게 아니야. 농구장. 농구장. 아, 맞아. 농구장. 자카르타 팔림방. 뭔 소리야? 아니, 아무도 경기장 이름을 여기 몰라. 지금 여기 마카 스퀘어에 경기장 자체는 브리타마 아레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잡.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팀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아이디는 코어장전이고요. 조용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팀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피넛 한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팀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룰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에서 정글러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스코어 구동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을 맡고 있는 기인 김기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이제 이름을 들으면서 제가 잠깐 궁금했던 게 선수들끼리는 어떻게 아이디로 부르나요? 아니면 뭐 형이라고 불러요? 아니면은 이름 부르는지 보통 이름으로 부르고요. 진짜 닉네임이 약간 이름처럼 지어진 선수들한테만 이제 약간 닉네임으로 부르는데, 저희 팀은 지금 기인이죠. 기인은 이제 이름이니까 또 그냥 다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닉네임으로 불러도 이렇게 한 두세 글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코어장전 선수는 네. 뭐라고 불러요, 주변에서? 아, 네, 코장. 줄여가지고. 아, 줄여서 코장. 네.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는 마쳤고, 그 다음에 저희가 OX 퀴즈를, 뭐 퀴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O라고 해주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X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번 대회 나는 내 플레이에 만족한다. 하나, 둘, 셋. 이상혁 선수만 처음에 오했어. 자. 뭐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왜 못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이 좀 나와서 아쉬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 제 실력에 비해 좀 발톱에 때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보여줘, 빨리. 아이. NG 없어요. 그냥 저는 평소보다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팀원들이 너무 잘해서 팀원들에 비해 못한 것 같아서 X했습니다. 프로게이머라면 이제 완벽함을 계속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X했어요. 자, 여기서 상혁 선수만 나쁜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한 단계 점수 획득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중국 대표팀 뭐 해보니까 생각보다 약하더라. 하나, 둘, 셋. 다 강했나 봐요. 지금 방금 준결승전을 봐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주장님만 한번 하시는 걸로.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 대회에선 중국팀이 그래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직 결승전이 남아있는 상태고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야. 나를 레이저의 눈빛으로 쳐다봤어. 저는 다 만할래요, 이러고. 자, 그 다음 질문 갈게요. 나는 평소보다 긴장했다. 아시안 게임이라서. 자, 하나, 둘, 셋. 여기는 조금 표가 많이 갈렸어요. 여기 세 명, 오한 선수들만 한번 들어볼게요. 왜 긴장했는지. 일단 평소에 하던 팀이랑 다르게 각각 멀리서 온 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게임에선 긴장 안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 긴장을 많이 해서 이번에 인터뷰가 좀 많아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좀 게임하면은 괜찮은데 약간 하기 전에 뭔가 긴장돼요.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고동빈 선수가 제일 좀 긴장 많이 한 것 같았어요. 표정이 화면에 잡히는 게 그냥 그건 저의 느낌이었고.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이 아시안게임이 시범 종목으로 되면서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지상파 방송 때문에 평소보다 옷 입는 거나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썼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 마이크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상혁 선수? 다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썼어. 메이크업 받았지. 나도 받았긴 해요. 신경 썼어. 아, 그래서 색 깔라네. 어떤 면에서 좀 신경 썼어요? 어쨌든 TV 나오니까. 면도도 제대로 하고 자기 전에 팩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 좀 신경 썼어요? 아까 저는 신경 쓴 게 없어요. 예. 저는 방송 나가는데 신경을 써야지. 아예 여기 와서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메이크업도 안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몸 풀기인데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선수를 지목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 가장 잠이 많은 선수는 누구인지. 자, 고민할 시간 좀 드릴게요. 있나 봐. 다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자, 하나, 둘, 셋. 조금 갈리는데? 기인 선수하고. 기인 선수가 더 많은 것 같아. 당첨. 넌 뭐야? 네. 인정? 뭐, 잠이 많은 건 인정하는데, 뭐, 상혁이 형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제가 사실, 한 7시간, 8시간 정도 자면은 뭐 괜찮은데 여기 와서는 뭐 그냥 그것보다 조금 덜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 5일 동안 25시간 잤어요. 하루 5시간이요? 네. 그러므로 표정이 있네요? 그러므로 기인이 잠했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잠이 적은데 마이크 좀 주세요. 잠이 전체적으로 좀 적은데 이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냥 좀 마지막 그 일어나는 걸 좀 늦게 일어나 약간 좀 늦게 일어난 사람을 잠을 많다고 그냥 지목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잘 몰랐을 때의 이미지와 실제 성격이 좀 많이 다른 선수가 있잖아요. 누구인지 지목을 해볼게요. 자,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누가 제일 많아? 왕호 선수가 제일 많나? 왕호 선수로 그러면. 저는 이제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또 그랬나 본데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목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고 이 질문은 다른 선수들한테 해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럼 기인 선수한테 여쭤볼게요. 왜 한왕호 선수 지목을 했는지. 아, 뭐 왕호 형 이제 TV로 볼 때는 뭐 이제 착한 형 그런 성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실제로 만나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네. 자세히는 말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나기 전에는 귀엽고 착한 이미지였는데 실제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좀 그냥 이제 실제 성격이 좀 솔직한 편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대해가지고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호가 좀 끊겼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선수들이 중국전에 식빵만 먹고 경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상혁 선수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요. 그게 뭐냐면 어제 저희가 아침을 안 먹고 여기 왔거든요.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침을 못 먹고 왔는데 저희가 아침 식사가 식빵만 나오고 잼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배고팠는데
그래서 좀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라면이랑 다 가져왔었는데 이게 규정상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안 좋은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여기 선수촌 안 좋다고 들었는데 선수촌도 생각보다 괜찮고 밥도 좀 괜찮던데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아까 재혁 선수가 저희 식당에 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빵을 몇 조각 먹었는지, 아니 웃어도 돼요? 뭘 참으려고 그래요? 몇 조각 드셨는지. 이제 빵이 생각보다는 맛있어서 그래도 한두 조각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배고팠습니다. 잼만 있었어도 내가 괜찮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진짜 잼만 있었어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좀 텁텁하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네. 중국전 가고 한 명씩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빠지는 걸로 그렇게 갈게요. 자, 여기 선수부터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건가요? 여기서 이렇게 앞에 와서 잠깐만 얘기를 하시고 빠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전에서 뵐게요. 중국전 잘하겠습니다. 아, 주시고 가야 돼.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열심히 연습하느라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도 잘하고 갈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내일 중국전인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결승전 어떻게 할 건지 하면서. 뭐 이제 결승전에 대해서 더 말할 게 없죠. 이제 금메달 따야죠. 네, 지금까지 마하카스퀘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